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제가 오늘 광고 영상을 너아라 TV에다가 하나 찍게 됐습니다.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우한 폐렴 때문에 그 집회가 취소가 됐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한 폐렴을 초기에 정부가 제대로 진압하지 못해서 이게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의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는 미세먼지 사태와도 똑같다. 중국 정부로부터 날아오는, 중국에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 입도 뻥끗하지 못하던 저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래된 차 끌고 다니지 말아라. 우리 국민들에게는 엄포를 놓으면서 중국에게는 한마디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 문재인이 대선 후보 때 미국에게도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럼 중국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이 어려우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요, 광장에서 모여서 있는 것보다 저 지하철 밀폐된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약 1000배 이상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인가?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인터뷰 하시는 거 봤거든요. 지하철이나 그렇게 밀폐된 공간을 먼저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처음 나와서 박원순 시장이 하는 이야기는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모든 집회를 폐쇄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여러분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는 그 관광객들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국에 전 세계 103개국에서 중국인들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더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모이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장마철에 비가 막 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밑에다가 대야만 받아두면 그 떨어지는 물줄기를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죠? 물줄기가 새어 들어오는 그 구멍을 정확하게 막아놔야 더 이상 그 물줄기가 떨어지지 않겠죠.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대처하는 태도는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계속 대야 받아놓고 다 떨어지면 다른 대야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시작부터 초기 진압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걸 마치 광장에 모인 사람들만이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본인들의 실수와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마치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진압됩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여러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중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제일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또 어제는 짜파구리인가요? 청와대에서 그거 국민들은 지금 우한 폐렴에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짜파구리 만들어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히덕거리고 놀고 있고 어떤 댓글 보니까 야 진짜 현대판 기생충이다. 지들은 위에서 웃고 떠들고 있고 밑에서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중국한테 한마디 하지 않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만 뭐라고 하고 있는 정부, 이런 정부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평화나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그 영상을 캡처해서 이 제가 나왔더라고요. 이영한 PD 또 이전도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했던 발언들의 내용을 쭉 하면서 본인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또 정부 탓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 참 제가 보니까요 거의 뭐 너아라 TV를 스토킹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영상들을 다 찾아보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채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부 믿고 계속 대한민국이 흘러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